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웃어? 이거는요. 울어?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시청자 퀴즈로 돌리자. 이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얘기하기로. ARS로 하자. ARS. 방송 길다고 투덜대는 거. 와, 1등이 그건 해야. 홍국이한테 줬을 때. 지각! 아니야. 지각은 못 이겨. 지각은 못 이기지. 재윤이 형 못 이기지. 만약에 지각 내기에서 내가 질 것 같잖아? 그럼 난 그냥 안 나와. 아니, 잠깐만. 아이, 잘한다. 말하지 마, 루바. 뭔데, 형 말해봐. 왜 그래? 뭐? 아. 뒷담화? 어? 정답! 어? 아, 그거야? 어? 아니, 그럼 실력발휘를 한번 해봐봐. 누가 나갔다 와봐. 누가 나가 있을래? 오빠, 내가 한번 나갔다 볼게, 그러면. 아싸. 그래, 너도 나갔다 와. 그냥 하는 거야? 고동이 형 나가면 다들 우리 무서워서 아무 말 못 하는 거 아니야?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듣고 있어. 제가 갔다 올게. 아, 내가 보고 올게. 나갔어. 오, 진짜 나갔네? 얘는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했잖아. 맞아. 계속 얘기해. 아니, 내가 어제 TV를 봤더니 여기서. 제 자리 여기지? 여기서 뭐 이거 하더라? 이거. 아, 원래리 콜레리인데 이걸 잘 못해. 와, 나 깜짝 놀랐어. 솔직히 옛날에는 호동이 형이 수근이 형 챙겼으면 지금은 수근이 형 없으면 호동이 형 아무것도 아니야. 경훈이가 할 얘기 제일 많아요, 사실 우리 중에. 나 좋아. 왜 그래? 뭔 좋아? 좋아, 호동이 형. 호동이 좋아. 좋아, 호동이 좋아. 너는 꼭 거짓말한다니까. 애는 착한데 이제 앞으로 같이 하려 그러면 이제 좀 유행에 뒤처진 건 안 해야 된다. 근데 그럴 때 있어. 좋은데, 다 좋은데 어떨 때는 좀 챙겨주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거들떠도 안 봐.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은 왜 저러지? 냉정하다는 거야? 치열이었을 그러니까 때? 치열이었을 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맞아. 형이 한번 앉아봐, 여기. 재훈이 앉아봐. 형 느낌이 아, 뭔가 그리고 좀 현대적이다. 그리고 나는 세련됐잖아. 맞아, 뭔가 세련됐어. 같이 갈 수 있자, 편안하게. 형은 이거 하면 할 생각 있어요? 형도 속내를 다 얘기하라고. 솔직하게. 할 생각 있어요? 8인 체제 어때요? 아니야, 친한 애가 어디 있어야지. 아니, 그냥 표정으로 말해주세요. 할 생각 있어요? 아,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재훈이 형, 호동이 형, 지금 사실 호동이 형은 이름값이야, 이름값. 이름값이야, 호동이 형은. 왜냐면 강호동이 아는 형님 이게 있어야 어른들이 그래도 강호동이 아는 형님이었어, 이거? 형 알았어, 너? 아니야? 야, 이거 암묵적으로 강호동이 아는 형님이었지. 암묵적으로. 누가 봐도 강호동이 아는 형님 아니야? 어른들이 그래도 1박 2일 파리 있잖아, 호동이 형이. 1박 2일 파리 있잖아, 호동이 형이. 네, 막상 해보니 호동이 형 씹을 게 없다. 네, 호동이 형 그래, 단점이 없어. 그래. 아니 나는 제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지. 만둣국 안 먹었어? 뭐라고? 만둣국 먹으러 간 거 아니야? 야. 세 번 말해. 하나, 둘. 몇 번이신데요? 나 여기 안 해.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호동이 형 없으면 안 되지. 아, 근데 또 중심이 확 잡히는 것 같다, 또 앉으니까. 뭐라고? 네 말만 들리던데. 네 말만. 뭔 말? 야! 이름 강호동발. 1박 2일 발. 지금 뭐지, 재훈이를 알아봐 해가지고 퀴즈를 낸 거 아니야? 우리가 재훈이 문제를 낼 테니까 네가 네 문제를 맞춰봐. 방송과의 뜻으로는 얘기가 있어. 방송과의 뜻으로는 박재훈을 네가 맞춰봐. 박재훈, 네가 니를 맞춰. 근데 내가 나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형. 뿅망치로 맞아야 돼. 맞아야지.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어. 네. 근데 재밌는 답을 얘기하면 내가 안 때릴 거야. 네. 알겠어? 네. 잠깐만. 알겠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만 했으면 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는 때릴 알겠냐고. 탁재훈이 프로그램 고정으로 들어가면 몇 대까지만 열심히 할까요? 야, 이런. 이게 지금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지금 떠돌아다니는 얘기야. 떠돌아 얘기야. 루머. 많은 PD와 처음 들은 얘기야. 작가와 제작진. 그럼 몇 대까지 열심히 한다는 거를 이 제작진이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소문이 이제 가까운 약속인 거죠. 3회. 3회. 3회? 네. 저도 정답이야. 정답이 3회야? 아니, 왜 내가 찍었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알았어, 정답이야. 어디? 네가 니를 뭘 알아?
와, 전이? 진짜? 너, 너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3회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사실? 나는 근데 진짜 사실 재훈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냥. 다음에는 진짜 열심히 해서 꼭 4회, 5회까지 정도는 열심히 하도록 할게. 좀 늘려봐. 할지 우리 녹화 들어가기 10분 전에 꼭 하는 것은? 정답. 대본 검토하는 거. 본인이 이래요, 본인이 이래요. 맞아. 내가 검토한다는데. 아니, 안경 벗어. 아니, 안경 벗으라고? 아니, 왜 안경 벗어? 제일 무서워, 안경 벗으란 말이야. 정답 정확하게 해봐. 나 중학교 때 깡패한테 들었던 얘기랑 똑같아. 나 정답을 맞추면 안 맞는 거야. 나 지금 좀 땄어. 나한테 그걸 본다. 접었어. 와, 진짜 그거야? 저 접혔어. 네? 이게 아니라고? 아니, 아니야. 정답, 정답. 게 아니야. 녹화 들어가기 10분 전에. 똥 싼다. 똥 싼다. 똥을 싼다. 어. 10분 전에. 아까 징그서처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럼 똥 싸러 갔어, 이걸로. 오다. 오다. 아, 우리가 우담이면 때리는 거야? 정답, 정답. 자기 안 해야 돼. 집에서? 잠깐만, 얘기하지 마. 집에서. 그냥 네이버 볼게. 야, 네이버 볼게. 10분 전이니까, 집에서? 10분 전에.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경훈아. 그거 아니야. 잠에서 집에서 깬다. 10분 전에. 그러니까 너가 10분 전에 녹화 들어가기 10분 전에. 그치. 집에서 잠을 깬다. 어차피 내가 봐.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웃긴 말이었어. 이건 때리지 마. 오케이, 패스. 오케이, 재밌었어. 재밌었어. 야, 너 잘 들어. 이 정도로 센스 없게 얘기 안 하려면 얘기하지도 마. 얘기하지 마. 어, 얘기하지 마. 집에서 잠에서 깬다. 야, 이 이상 없어. 아, 올록하지 하고. 이렇게 왜 있잖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팬티가 좀 자기 몸에 이렇게 말리잖아.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척하면서 이렇게 정리, 팬티 정리. 아니야, 근데 나 탁재훈 형 팬티 안 입어. 어? 나 알아. 탁재훈 형 팬티 안 입어. 설마. 안 입어요. 팬티 안 입어. 자꾸 내려. 이거 시술이야, 다 보이는 거야. 야, 알았어. 팬티 안 입어. 진짜 안 입어. 왜 이렇게 맞으냐고. 야이시라요. 정답. 정답. 녹화 들어가기 10분 전에. 10분 전에. 도시락을 시킨다. 나는 녹화를 들어가고 밥은 시켜서 밥이 오면 작가들과 PD에게 나눠서. 밥을 먹으려고 밥을 시킨다는 거야. 시킨다는 거야. 내가 정답! 진짜로? 와, 진짜로? 내가 먹는 게 아니지. 야, 성민이 형 잘 맞추는 거 잘 맞추지만. 근데 그런 그 심보가 뭐야? 너무 공복이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 숟갈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때 아하. 먹는 게 제일 맛있죠, 또. 그렇지. 그 몇 숟갈 안 떠먹고 딱 녹화로 오면 아하. 스릴도 있고 아주 좋아. 근데 이 정답인 거 알고 있었어, 몰랐어? 내가 이거 왜 몰라? 내가 시켰는데. 내가 그리고 시켰는데. 음악의 씬 하면서 그런 거 느꼈어? 근데 시키긴 늘 시켰어. 시킨 적 많아. 그 자체가. 재훈아, 근데 나는 이 문제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말은 아니야. 이해해, 나는. 고마워. 박재훈이 진행자로 굉장히 유명한 MC예요. 박재훈이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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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라고. 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왜 아니라고. 아니라고. 야, 얘가 이렇게 했으면 몰라. 아닌 거 아니지라고.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 이거 아니야? 자. 넥! 자. 아니, 너는 충분히 분량 나왔다니까. 오늘 내가 쉬어도 되겠지? 언제 시절 거야? 6.25 때, 6.25 때. 6.25 때? 네, 6.25 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6.25 때라며. 6.25 때라며. 죽는다고. 아, 나 안 할래. 땡! 어때? 어디로 맞을래요? 손? 차라리 그냥 급소 맞고 가는 게 낫겠다. 완전 놀이, 완전 놀이. 알았어, 급소 한 대 맞고 그냥 마탱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계속 맞는 거보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몇 개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패스! 재밌었어. 아, 완전 이거는, 야, 살았어, 금방. 나, 5, 4, 3, 아, 재미없어. 2, 재미없어. 1, 정답! 이거 알것 같다. 재미없어. 5초에 계속 답을 계속 얘기해야 돼, 이제. 아니! 5, 아니, 4. 아니, 왜? 그게 아니고. 네! 넌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줘봐, 이거. 아, 줘봐. 아,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스스로! 야, 나 진짜
아, 한 방에 갈게. 진짜 오케이. 아니야. 형 감이 높고 어떡해. 문제가 안 보여.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아, 이렇게. 표정이 떠. 어, 이거 맞아. 아.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땡. 나 이거 오늘 마지막이야. 아, 이거 안 해. 어, 땡. 여섯 글자. 녹화 들어가. 녹화? 녹화 이제 야, 이제 녹화 끝내. 어? 녹화. 야, 이제 녹화 그만해. 어? 정답! 정답! 녹화 언제 끝나? 녹화 언제 끝나? 아하. 오리지널 버전 한번 들어보실게요. 야, 녹화 언제 끝나냐? 몇 시? 여태 분량 나왔는데. 또 왜? 아니, 오빠 조금만 더 해요, 오빠. 그래, 열심히 하자. 오늘 풀이야. 어떻게 약속도 없고. 약속 없고요? 박재훈이 최종적으로 되고 싶어하는 마지막 꿈은? 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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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는 여기 뭐하러 나왔냐? 아직 안 했잖아. 뭐가 있지? 정답. 화목한 가정. 해결아? 해결아. 야, 해결아. 계속 그렇게 만드네. 아, 지금 형, 말 되네. 가족의 재구성. 너 나도 재구성해. 그 나도 같은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형은. 난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 큰 욕심 없이? 그냥 되게 즐겁게 사는 게 내 꿈이야. 아, 정답! 진짜? 아니, 문제 없었어, 그냥. 정답을 물어본 거야. 아, 아, 그냥 호대가 얘기한 거야? 아, 센스 있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